자, 오늘 사모님 지금 저희 때문에 냉각수가 오염이 돼가지고 저희 아는 카센터 소개해서 지금 저렴하게 갈았어요. 저희가 동생이 하는 데라서 저희가 보내면 신경 써줘요. 냉각수 갈고 지금 여기서 냉각수 갈기 전에 출발할 때 흡기에 D타입 하나하고 배기 하나만 달았어요. 갈 때도 좀 느끼셨나요? 갈 때도 어떤 걸 좀 느꼈어요? 갈 때 그걸 느꼈어요. 갈 때 그걸 느꼈어요? 얘기해보세요. 어떤 거? 떠있는 느낌? 차가 좀 떠 있는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냥 올 때 여기서 원래 제가 정지했을 때는 N으로 했거든요. 근데 D에 있다가 N으로 옮겼는데 D에 있을 때랑 N으로 옮겼을 때랑 이렇게 엔진 돌아가는 게 진동 소음이 적어졌다는. 그렇죠. 예. 원래는 중립 상태가 차가 이제 섰을 때 중립에 놓게 되면 엔진 진동 소음이 작아요. 기어가 빠져 있으니까. 근데 드라이브에 놓으면 딱 기어가 맞물리면서 좀 진동 소음이 들리거든요. 그죠? 그 컸었는데 그게 줄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다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옆에서 그냥. 뭐 그러니까 기름에 미끄러. 제 나름대로 느끼는 거 그냥 표현하는 게. 그냥 맨바닥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기름에서 이렇게 지면에 기름에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 약간 떠 있다는 느낌이 이제 부드럽게 나간다는 느낌을 맞습니다. 받았다니까 나는 유튜브를 많이 봤으니까 일부러 내가 그걸 느끼려고 하진 않고 그냥 저는 옆에 탄 상태니까 사모님 운전하시고 집사람은 운전을 하니까 매일 하니까 그걸 느끼죠.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뭘 느꼈는지 물어보는데 맞아요. 그 대부분이 그 느낌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바뀌는 게 그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로 시내 주행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이제 이거 인터뷰를 그대로 올릴 건데 시내 주행에서 한 80km, 70km 된 상태에서 내리막이나 평지 내리막을 만났을 때 뗐을 때는 60에서 80 구간 그 구간은 속도가 증가가 돼요. 점차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이용하시면 좋은 거고 자 저속에서 그 60 이하에서도 뗐을 때는 6, 70 인치 때보단 덜 올라가지만 그래도 올라가요. 근데 100km나 120km나 140km 고속에서 엑셀을 떴을 때도 올라가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 고속에서는 그만큼의 고RPM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증가가 되지는 않아요. 좀 떨어지긴 해도 기존에 우리 제품을 장착하기 전에 그 키로수에 뗐을 때는 빨리 줄었던 게 천천히 준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걸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 150 밟다가도 뛰면은 속도가 증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달기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를 체크를 해보고 오시는 분은 아, 차 변했어요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은 일부러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느꼈다라는 건 사모님 차고 사모님이 주로 운전하는 차기 때문에 사모님이 제일 빨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같이 온 거예요. 잘하셨어요. 제가 와서 타면은 저는 자주 이렇게 차를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운전에 대해서 뭐 감을 못 느껴요, 사실. 그렇죠. 무뎌진 거죠. 몇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유튜브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모르니까. 본인이 느낀 거 그냥 그대로.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 눈에 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느낌을 얘기해주면 뒤에서 밀어오는 거하고 자연스럽게 기계가 미는 거하고 사람이 미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듯이 그런 느낌인가 했더니 그런 느낌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좀 가볍다는 느낌을 많이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오늘 장착한 거는 흡기 하나, 배기 하나, 특기 D타입 하나, 배기 하나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를 지금 두 병 넣었는데 고스트 냉각수도 이제 가시면서 이제 장거리잖아요. 여기서 평택한다는 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가실 때 또 차가 더 가벼워졌어 아빠 이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냉각수가 순환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다 넣었지만 순환에 대해서 잘 이제 적응이 되면
뭐 타다가도 계속 조금씩 좋아진다라고 제가 영상에다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결과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저렴하게 지금 세팅값으로 얘기하면 굳이 하면 60% 65% 정도 세팅값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 정도 느끼셨으면 나중에 라파 플러스 1이나 라파 플러스 2 또 추가 장착하면 또 차는 좋아지는데 그거는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저희는 강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느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운전을 할 줄 알고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내가 나도 타면서 이제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황에서 좋아지면은 또 추가가 계속 옵션 넣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처음부터 그렇죠. 막 확 좋아질 거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조금씩 좋아진다는 걸 느끼면은. 아, 저희가 이럴 때 보람을 느껴요. 일단은 저는 옆에 타지도 않았고 두 분에서 다녀오신 거잖아. 그렇죠. 다녀오셔서 얘기 나눴던 걸 그대로 해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영상이 됐든 이런 거든 편집 절대 한 0.01%도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올리고 소비자가 말씀해 주신 걸 그대로 올렸을 때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진짜 솔직하게 하려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그것만 저는 인식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짓 없이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도 그대로 올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네네. 믿고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왔던 거고 이제 네. 또 가면서도 저도 유튜브를 그렇죠. 저도 녹화해가지고 네. 족구를 좋아해서 족구를 하거든요. 아, 족구 하시는구나. 네. 네. 그래가지고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저도 한번 동영상 만들게 되면 가면서 네네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할 거예요. 차라리 아, 그러세요? 대해서. 그리고 언제 또 전화 주시면 좋죠. 네 사장님. 예. 네네. 박태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저께 그 저게 동영상 네. 해가지고 드렸는데, 저게 했는데, 공유드렸는데, 유튜브로. 아, 유튜브로요? 네, 메시지 저기 해서 드렸는데, 메시지로 해가지고 제 링크 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제가 막 네. 바빠갖고 확인을 아. 못했는데, 그럼 그 사장님이 유튜브를 하고 계신 거세요? 그쵸. 확인하는데 제가 비공개로 해가지고. 네네. 제가 저기 보낸 것만. 볼 네네.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주소해서 보내드렸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네. 링크 공유해가지고 제가 퍼가도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상관없죠. 네. 아, 근데. 네. 솔직히 느낀 대로 어제 난 놀랬어요. 제가 아, 직접 네. 또 화성에서부터 운전해가지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160 밟는데 한 120 밟는 느낌 예전에. 네네네.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밟으면 아. 더 나가겠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겁나서 네. 못 받겠다, 여러분들. 아, 겁나서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오히려 막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찍힐까봐. 네네네. 뭐 더 못 내겠더라고요. 카메라 없는 거 뻔히 하는데도 차들이 워낙 안 나가고 그러니까. 네네. 예, 그래가지고 옆에 차들하고 주변 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속도는 따로 안 찍고. 네네. 그 옆에 차들하고 네. 속도를 이제 실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아. 질문도 조금씩 집사람한테 다시 하고. 자세하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원래는 그 예. 카메라 속도가 나오게끔 찍으면 그 도로가 예. 그 키로수를 그렇죠. 찍는 게 아니면 그것도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 나름대로는 그렇구나. 그냥 조심해서 찍었는데 예.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어요. 120이라고 집사람이 마루다 130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는 하긴 했는데 아, 그렇구나. 상관없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제가 한번 저기에서 네.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링크 예. 보내드릴게요. 혹시 예. 보니까. 네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못 보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네. 동영상 뭐 유튜브 쪽으로다가 업로드 해가지고 네네.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